세상. 엠마가 이사 가다니 믿기지가 않아. 그러게, 마음도 울적한데 비는 왜 내린다니. 어? 어떻게 된 거야? 이사 간다는 집이 겨우 여기였어? 그럼 멀리 떠나는 거 아니네? 떠나다니, 다 알고 있었다면서. 나 그래서 말 안 했지. 거기까진 몰랐어. 근데 왜 안 물어봤어? 에이, 아무렴 어때? 헤어지지 않는 거 그거 하나면 됐어. 아, 예! 잘 됐다. 가자, 우리가 도와줄게. 우와, 무슨 집이 이렇게 아름답니? 고마워. 우리 엄마 아빠가 설계하셨어. 와, 그래서 더 멋지구나. 그동안 나한테 비밀로 하셔서 깜짝 놀랐잖아. 우리도 많이 놀랐어. 그럼 천천히 짐 정리해. 영영 이별하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맞아. 고마워. 잘가 얘들아. 안녕, 나중에 보자. 한참 나중에 말고 조금만 나중에 보는 거다. 어, 네가 아주 멀리 이사가는 줄 알았나 보지? 네. 근데 이사가는 곳이 어딘지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? 왜 슬퍼하지 않는지도요. 멀리 이사가는 줄 알면 주소라도 물어봐야 정상 아니야? 내가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은가? 그래도 오해는 풀렸으니 잘 됐네. 그런가? 근데 난 왜 이렇게 애들한테 섭섭하지? 보자, 이상한가? 그럼 뒤쪽으로? 아니야,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어. 그래, 이사도 왔으니까 옛날 물건 정리하고 산뜻한 기분으로 집들이 파티하자. 엠마, 중고상점에 내다 팔 거 있니? 엄마 지금 갈 건데. 있어요, 마침 잘 됐네요. 이거요, 이제 필요 없어서요. 다녀올게. 자, 초대장 만들어 볼까? 엠마가 보낸 집들이 초대장 받았니? 우와, 지금 보고 있어. 완전 예쁘지? 작품이야. 참, 나 엠마 방에 어울리는 선물이 생각났어.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스탠드는 어떨까? 편안하게 켜고 끄고 키면 미등까지 달린 걸로. 아, 좋다. 아님, 동물 잡지 1년 구독권도 괜찮을 것 같아. 목줄을 사은품으로 준대. 엠마는 동물보다는 미술 쪽에 더 관심 있지 않아? 나도 생각해봤는데 주옥 같은 옛날 음악이 담긴 레코드판 어때? 그건 안드레아,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. 그런 거 말고 엠마랑 똑같이 생긴 인형 케이크 어때? 웃겼어, 스테파니.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었는데. 아니야, 됐어. 잠깐 얘들아, 집들이 선물로 딱 좋은 거 찾았어. 이거면 엠마가 좋아할 거야. 그래? 지금 거기로 갈게. 다들 늦네.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? 나한테 관심도 없나? 안녕, 엠마. 집들이 초대해줘서 고마워. 어, 왔구나. 잊어버린 줄 알고 걱정했어. 그럴 리가 있니? 집들이 선물 고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. 어, 일단 들어가자. 엠마, 어서 열어봐. 어때? 마음에 들어? 나에 대해 역시 잘하는구나. 정말 고마워. 마음에 쏙 들어. 역시 진정한 친구라니까. 좋다.